합류 지점입니다. 차들이 옆에서 계속 들어오죠. 예, 블박차는 대형 트럭인데요. 자, 블박차 가야 되는데 옆에서 아, 승용차들이 또 끼어드네요. 아이. 또한대 끼어드네요. 에이. 자, 밉죠? 네, 미운데 계속 승용차 꾸역꾸역. 꾸역꾸역. 안 비켜주고 그냥 가려는데 또 꾸역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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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승용차들이 참 대형차를 앞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은 짜증나죠. 만일 내가 앞에 있었고 옆에서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저런 경우는 안 보일 텐데 지금은 보이죠?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밉긴 하지만 상대차가 여기서요. 자, 옆에서 들어오고 이런 곳에서는 차들이 합쳐지는 곳이 저렇게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죠? 네, 또 요것도 보이죠? 네, 저런 곳에서는 저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끼어드는 차가 있을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거 보여요. 나는 차가 크니까 옆에는 안 보여. 이게 아니죠. 내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 차로에서 바로 밑에 들어오면 그건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차로가 저렇게 합류되는 구간이니까 저렇게 껴드는 차들, 요런 차들, 좀 얄미운 차들, 요런 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껴주기 싫죠? 밉죠? 아이고, 뒤에서 순서 지켰어야지. 아이고, 나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이거 저차 긴급 자동차도 아니고, 이거 자꾸 이러면, 비켜주기 싫습니다. 진짜 비켜주기 싫어요. 근데 자꾸 꾸역꾸역. 아이고, 내가 안 비켜준다. 너도 좀 이따 들어오지, 검은 차야. 아이고, 그래서 계속. 자, 누가 더 잘못했으면 이러다 부딪혔어요. 쿵. 검은 차 밉죠? 하지만 블박차도 내가 계속 가면 저 차도 계속 오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앞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밀어붙여갖고, 그러면서 승용차, 자기가 피해 차량으로 주장을 해요. 저런 경우. 아이, 얌체가 가해 차량 돼야 되죠. 새치기 하던 차가 가해 차량 돼야 되죠. 아, 새치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팝콘 살때 줄이 쫙 밀려요. 팝콘하고 콜라 살라 그러면 그럼 주소에 있는 다른 사람이 딱 새치기 하다 그러면 어이 아저씨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어이 아저씨 근데 계속 머리 뒤밀어요. 이 차가 가해 차량 돼야 되죠. 하지만 검은 차 가해 차량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영화관에서 팝콘 살 때는요. 아저씨 하면 다른 사람 다 쳐다봐요. 다 쳐다보니까 이제 창피해서 그냥 나가요. 근데 여기서는 안 창피해요. 왜냐면 블박 들어가고 둘만이거든요.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사고 난 다음에 사진. 야, 여기를 껴듭니까? 여기를 고압 위험 고압가스. 아유, 저렇게 큰차 옆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렇게 꾸역꾸역. 예, 안 비켜주고. 그래도 저큰 트럭도 내가 계속 밀어붙여 저 차가 계속 오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아유, 그래, 들어가. 좀더 가면 서로 부딪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을까요?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승용차가 얄밉긴 하지만, 블박 트럭도 오른쪽 차가 무리하게 들어오는 게, 그게 보이죠? 비록 이렇게 가면 여긴 되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앞에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 차가 있다는 것을 좀 살피고. 근데 보셨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보시고도 어디더라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이상 없겠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트럭에게도 30 내지 40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유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어우 새벽 일찍 제가 답변했네요. 6시 6분에 그랬더니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럴 때 승용차가 피해 차량? 그건 아니죠. 얄밉잖아요. 그래서 저런 데 끼어들지 마세요. 트럭 운전자가 일부러 안 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워서 안 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여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트럭하고 부딪히면 승용차만 아파요. 많이 아파요.